일렬형은 국룰이지. 무더운 여름, 밖에서 쇼핑하기 귀찮은 요즘 제2의 고향이 돼버린 올리브영 온라인몰. 이번 8월달은요, 올리브영에서 아주 핫하다는 신상들만 모아모아서 신랄하게 리뷰해봤는데요. 협찬 광고 없는 살까 말까. 이번 통장도 내가 책임질게. 그럼 바로 렛츠 겟 잇! 첫 번째 올리브영 살까 말까 제품은요, 자빈드 서울에서 나온 신상 올인원 베이스 허깅 스킨 틴트. 피부에게도 보이 필요해요. 비비크림보다도 묽은 이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제형의 허긴 스킨 틴트는 자빈드 서울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베이스인데요. 묽어서 자차 재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무려 SPF 50+, PA++, 뿔뿔뿔,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까지 갖춘 반전 매력의 제품입니다. 총 3가지 호수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2가지 호수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1호가 매우 밝게 나왔습니다. 핑크빛의 19호 이하의 베이스로 저는 02호 뉴트럴 베이스 가 잘 맞더라고요. 먼저 스펀지로 충분히 두들겨서 발라주었는데요. 피부에 녹아드는 듯한 발림성, 거의 에센스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 아주 촉촉해서 시럽 가득 머금은 티라미수처럼 몽글몽글한 느낌. 스펀지로 펴바르면 아주 얇고 쉽게 바를 수 있지만 톤 보정 정도만 되기 때문에 커버력이 올라가진 않고요. 집에 남은 쿠션 퍼프로 톡톡 두들겨주니까 커버력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은 광이 나면서 모공 사이사이 베이스가 쫀득하게 채워주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이라 저같은 복합성 피부에겐 파우더는 필수!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겉보속촉의 느낌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고 깐달걀같이 매끈한 피부 표현은 유지됩니다. 마스크 1시간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유지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워낙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생각보다 좋은 제품이라 그런지 묻어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묽게 발리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dirty하게 무너지거나 모공이 훤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쫀쫀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서 어라라? 이거 물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커버력이 올라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얇게 발려있기도 하고 조금씩 벗겨지면서 잡티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잡티 커버는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쓸 수 있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피부에 발랐을 때도 편안하고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라면 아무따 사세를 드리고요. 대신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터에 따라서 발림성이나 커버력의 차이 가 꽤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나의 눈을 두 배로 키워준다는 에뛰드 생얼라이너입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지면서 펜 아이라이너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에뛰드가 뒤늦게 요즘 스타일의 반투명 라이너를 출시했습니다. 살짝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에뛰드가 지금까지 가성비 제품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아무따 사서 구매해봤습니다. 호수는 두 가지로 1호 소프트 딥브라운 그리고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으로 출시했습니다. 보시면 마치 반투명한 듯한 발색으로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끄럽고 부드럽게 발리는 장점도 있지만 눈가에 유분이 많다면 그만큼 잘 번지고 벗겨진다는 거. 반드시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준 뒤에 라이너를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각각 호수를 눈 한쪽씩 사용해주었는데요. 먼저 소프트 딥 브라운 컬러입니다. 채도가 낮은 딥 브라운으로 블랙보다는 밝지만 역시 반투명한 발색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눈 점막에 라이너를 채워보았는데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라 그런지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채워지더라고요. 오히려 펜슬 라이너보다도 아프지 않게, 진하지 않게 점막이 채워져서 이거 점막 채우는 용도로 쓰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컬러인데요. 좀 더 밝은 느낌의 애쉬 브라운. 두 호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2호가 좀 더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느낌이었고요. 대신 발색을 한번 해준 곳 위에 덧발라주었을 때 발색이 겹치면서 어떤 부분은 더 진하고 어떤 부분은 더 밝은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반투명 발색이다 보니 한 번에 깔끔하게 바르지 못한다면 이런 얼룩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 참고해주시고요. 쉽게 발린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단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발라도 살짝 지워진 듯한 마무리가 있고요. 또 손으로 살짝만 스쳐도 벗겨진다는 점.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해보았는데 바로 가루가 떨어지면서 지워지더라고요. 눈을 자꾸 무의식적으로 터치하는 분이라면 어느 순간 아이라이너가 실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아이라인을 찾아요. 색상이나 뭐 요즘 트렌드에 잘 맞춰서 나온 제품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유지력이 조금 아쉬운 제품이라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걸 권장할게요. 저는 이 제품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올리브영 8월 신상 제품은요, 주시 레스토 틴트입니다. 틴트하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에서 신상 컬러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요.
MLBB 두 가지 색상을 새로 출시했는데 이번에 나온 두 가지는 28번 베어 피그와 29번 파파야 잼입니다. 원래 주시 레스팅 틴트는 탕후루 립으로 유명한데요. 두 가지 색상의 경우 역시 과일 컨셉으로 출시했고 각각 무화과와 파파야를 모티브로 입술 톤을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색상입니다. 무엇보다 착색이 엄청 빠른 게 특징이죠. 립이 지워져도 자연스럽게 톤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베어 피그, 입술을 발라봤는데 뮤트 톤의 컬러로 살짝 연보랏빛과 핑크가 섞인 쫀득한 무화과 완성! 글로시하고 살짝 반투명한 발색이라 입술 각질 사이 요플레 현상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요플레도 없이 아주 매끈하게 발리더라고요. 워낙 글로시해서 입술이 통통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바른 후 5분 정도 지났을 때 티슈로 살짝 닦아내봤는데 광이나 색감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덜어내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묻어남 없이 예쁘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은 29번 파파야 잼! 맑은 복숭아 느낌도 나고 어느 정도 채도가 있어서 데일리 립으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 딱 좋은 컬러. 특히 착색이 너무 진하게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유지되고 내 입술 컬러에서 아주 살짝 생기만 더한 느낌. 저의 파우치 애정템으로 come on baby. 역시 티슈로 살짝 덜어내면 촉촉함과 색감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오히려 저는 광을 덜어냈을 때 더 꾸미지 않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이 제품 역시 데일리로 쓰기 아주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8월 인기 신상템 올리브영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매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즐거운 요즘입니다. 더울 땐 수박 먹방 하면서 인터넷 쇼핑이 최고지. 덥고 습한 날씨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